금능이라는 이름이 되게 환하잖아요. 동네가 되게 환한 느낌이었어요. 해변이 정말 아름다웠고 제가 왔을 때 금능은 정말 한적한 곳이었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붕을 보고 여기 누가 사느냐, 이 집 비었냐, 저한테 빌려줄 수 없느냐 뭐 그런 행위를 거의 한 3개월 동안 했어요. 이제 앨범을 그래도 4개를 낸 중견 음악인입니다. 네, 제주에 살고 있고 전찬준이라고 합니다. 나무로 된 마루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며 창익한 집에서 살고 싶네. 그때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래서 또 뭔가 가꾸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거실에 앉아서 부엌이나 아니면 작업실에 이런 풍경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그래도 잘 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. 단둘이 살고 싶네.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. 35살 이후로 도시에서 내가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우연히 제주도에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와본 제주였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되게.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은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집에 있잖아요. 근데 이 집엔 옵션이 하나도 없었어요. 일단 이제 수전 같은 거부터 다 설치하고 저 싱크대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.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이제 뭔가 나의 색깔을 좀 입히고 싶다는 생각은 늘 좀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커피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요리할 때 여기 이제 싱크대에서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공사장 거푸집이거든요. 이 거푸집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. 또 이런 것도 유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목 바다에서 떠내려온 나무 가지를 주워서 만든 거라고 하기엔 좀 그냥 걸어놓은 거죠. 굳이 뭐 업사이클링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실은 뭐 좀 혼자 사는데 왜 컵이 저렇게 많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컵, 잔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.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누가 그랬다잖아요. 그러니까 먹는 건 육체를 위한 거고 마시는 건 영혼을 위한 거라고. 이게 어떤 그 잔에 담기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나 뭐 촉각, 뭐 후각적, 그 다음에 그런 미각적인 요소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. 똑같은 걸 담았는데도. 제주 이제 전통 가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집 구조가 보통 이제 안거리가 있고 아까 저긴 안거리였고 여기는 이제 밖거리인데 또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. 집에 있으면 뭐 저도 자꾸 누워있고 싶어서 환경이랄까?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업실에 가까운? 그래서 좀 더 뭔가 독립된 공간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저도 여기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. 제주에서 이제 자전거를 안 타면은
일종의 죄죠. 왜냐면은 나가면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실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자연이든 뭐 외곽이든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그 풍경들이 펼쳐지니까 타야죠, 무조건. 네. 이 집에 있는 가구 대부분 제가 만든 건데 의자만 빼고 의자랑 소파만 빼고 제가 만든 거예요. 근데 소파는 원래부터 이제 이 집에 있던 소파예요. 노래방 소파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. 거실이란 거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이 왔을 때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늘 거실의 느낌이 뭐 계절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. 사랑을 한다는 건 그대를 내 길에 오늘 당근이 없어서 진짜 아쉬워요. 사랑을 한다는 건 너만의 공간을. 그럼 와서 3개월 동안 구한 집이 있는 거예요? 네, 3개월 동안 집못 구했는데 이제 제주에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을 때그 뒷걸음질 치다가 구한 집이 이 집이요.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이런 집은 진짜 1,000명 중에 한 명이 구할까 말까 한 집이라고 했어. 어디를 선보셨어요? 어느? 근데 뭐 이거 실은 뭐 바깥 페인트도 사실 다 칠했고 내부 벽지 장판 뭐다 직접 했죠 뭐. 또 재밌어 그런 게. 그럼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아. 재미는 한 번으로 족하지. 되게 고생스러운 일이라서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이제 한 9월까지 3개월 정도? 근데 여름이 좀 끼기도 했고 정말 좋은 경험인데 딱한 번만 하고 싶은 경험 있잖아. 그런 거야. 진짜 힘들었어. 카레가 근데 카레가 맛이 없으면 안 되지. 어때? 맛있어. 사과 맛있어? 완전 맛있어. 사과 아니면 맛있어? 아, 저 소반. 저 소반이 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. 전 할아버지를 뵙지를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목수셨대요. 그러니까 그이 창틀 예전에는 다저 창호문이 있었으니까 100년도 넘은 건데 그뭐 부모님은 아파트 사시고 하니까 저게 아파트 베란다에 그냥 먼지 쌓인 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여기 와서 저는 하여튼 뭐랄까 그 시간의 어떤 결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실제로 뵙지도 못한 할아버지가 만든 밥상 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하여튼 좀 신기했어요. 나무들도 땅의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 이 땅이 내가 뿌리 내릴 만한 땅인가를 한 3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과실을 맺고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면 예전 사진을 보면 이 집이 되게 휑하거든요. 그러니까 초반 한 1, 2년 정도는. 근데 한 3년 정도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조금씩 이제 어떤 저랑 집이 닮아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. 뭐이 집은